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김수영이 운영하고 있는 삼각지 열린 화랑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이십시오. 제가 운영하는 삼각지에 있는 작은 화랑입니다. 삼각지 3번 출구에 나오면 이 폼나는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다양한 그림이죠. 별로 크진 않지만 여기는 이제 전국에서 지방 화랑에서 아니면 인사동에서 그림을 구입하러 옵니다. 이제 도매상이라고 한번 틀림이 없죠. 자, 다양한 그림이에요. 저는요, 그림으로 따진다면 뭐 몸 파는 거 빼놓고 다 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합니다. 한 가지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대단하죠? 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99%.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바로 이 최근에 작품 제작한 산토리니 그림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섬, 아름다운 관광의 섬 산토리니를 그렸고요. 또 센시티브 스페이스라는 제목입니다. 감성 공간. 또 뭐 이거는 아름다운 숙녀의 꿈입니다. 요즘 해바라기 그림이 잘 나가요.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특한 기법입니다. 조각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환상의 공간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내 고향의 전설. 이 그림 아시죠? 베드로를 구해주신 예수님. 요즘 해바라기 그림 잘 나간다고 그랬죠? 이제 성류에 있는 그 안에 돈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그림이 요즘에 대세입니다. 많이 나가요. 여기 이제 피카소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기법의 작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구상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리고. 이거 소나무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나무. 자, 이 백두대간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저 화랑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삼각지역 3번 출구에 나오면 열린 화랑이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유화 왕초보를 위한 작업으로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완전 초보도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제주도 성산 일출봉, 봄이 제일 먼저 오는, 한국에서 봄이 제일 먼저 오는 곳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붓은요, 화홍 8호입니다. 화홍 회사에서 만든 붓 8호. 그 다음에 이 캔버스는요, 지금 그 스트레치, 그러니까 캔버스 뒤에 나무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10호 F 사이즈입니다. 뭐 저기 잘 아시겠지만 유화에는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인물화, 풍경화, 그 다음에 해면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물형은 피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사각형, 약간 사각형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풍경 사이즈는 약간 키는 작고 요렇게 약간 깁니다. 그 다음에 해면 사이즈, 메린 사이즈는요 좀 더 짧고 더 깁니다. 이렇게 바다의 그 넓은 이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이즈는 10호서부터 뭐 100호, 뭐 100호 이상도 전부가 다 세 가지 사이즈로 있다는 걸 아시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반드시 여기 구해받지 않고 별도로 그 자기 사이즈를 만들면 되는데, 액자 가게에서 아니면 캔버스 가게에서 기본적으로 이 만들어져 있는 사이즈가 일본에서 만든 사이즈, 그러니까 호수별로 다 만들어진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10호 F로 지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제주도 성산 일출봉은요,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색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 칠하기가 조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가르치는 대로 좀 차분하게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8호 붓에다가 울트라마린 색깔,
푸른색 중에서도 약간 살짝 뭐라 그럴까 이 바이올트 보라색이 살짝 들어간 그런 그것으로 대상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면 사이 바다니까 푸른색이 많으니까 우선 수평선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딱 중간이잖아요. 중간보다 약간 위에. 그 다음에 이 4분의 1 사이즈가 여기인데요. 여기보다도 약간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요렇게 수평선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산 일출봉. 저는 이제 성산 일출봉 하도 많이 그려봐가지고, 보지 않아도 다 그립니다. 이렇게 성산 일출봉을 이제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봄의 전사, 유채꽃이 있잖아요. 노란 유채꽃이 가득 핀 그런 모습을 그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바다가에 유채꽃이 가득 핀 그런 장면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한 제주도에 가면 왜그 화산석 있잖아요. 그 화산석이 이렇게 들판에 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밭에 놔두기 모여서 좀 이렇게 쌓아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간단하게 이제 돌멩이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그 바다예요. 여기서부터는 바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기본 대상도 간단하죠? 제일 처음에 그럼 하늘 위에 색을 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크릴릭 칼라입니다. 여러분, 아크릴릭 칼라가 뭔지 자꾸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유화는 15세기에 유럽에서 발명이 됐을 때부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가 아주 독해요. 화공약품으로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알료하고 또 접착제까지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저는 최근에 몇년 전서부터 아크릴릭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릭 칼라는 수성이에요, 수성. 수성인데 냄새가 덜 나요. 거의 안 나다시피 하는데 여기 아주 장점입니다. 사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림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울트라마린을 가장 맨 위에 높은 하늘에 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벌 칠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캔버스가 소개가 살짝 보여요. 그런데 일단은 캔버스가 안 보이게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이제 밑에 제가 이제 다른 그림 그려놨던 거를 새로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 흰색을 칠해놨기 때문에 유난히 뒤에 흰색이 드러나 보이는데, 울트라마린을 요 정도로만 칠합니다. 왜냐면 가장 높은 하늘, 응? 바다에서,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다 파랗죠? 그렇지만 가장 높은 하늘에 요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언 브루. 사이언 브루는 약간 뭘까, 스카이 브루 비슷하지만, 푸른색도 여러 가지가 있죠? 스카이 브루, 프러시안 브루, 사이언 브루, 뭐 많은데, 요거는 사이언 브루입니다. 요거는 좀 경쾌하죠, 색깔이. 지금 화면에는 섬세함이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다 해고 나면 표가 날 겁니다. 사이언 브루에다가 화이트를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칠을 합니다. 위에 약간 진하면서도 서서히 이제 연한 색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화이트를 조금씩 더 섞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을 제가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분께서 그대로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시다가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지 화면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정지 화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칠해보자 하고 다음 화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제 점점 밑으로 연해지죠.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하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색깔을. 화이트를 점점 섞는 거죠. 제가 뭐 칼라 색깔을 영어로 얘기해서 조금 듣기 불편한가요? 근데 어차피 이 계통에서 그림을 하시려면은
칼라 이름을, 물감 이름을 이렇게 그 영어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물감 색깔마다 번호가 있긴 해요. 번호가 있긴 한데 번호보다는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무슨 칼라 무슨 칼라 이렇게 칼라 이름을 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칼라 이름을 하루아침에 다 외우기는 쉽진 않겠지만 외우는 방향으로 좀 숙달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색깔이 점점 내려왔죠. 사이언 브루가 색깔이 참 밝고 경쾌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저 밑에 여기 있잖아요. 먼 바다 밑에 참 수평선 바로 위에 여기는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면 먼 곳이니까 모르긴 하지만 아마 20리, 30리 더 바깥이 될지도 모르죠. 여기는요, 바이올렛 그레이나 아니면 핑크색을 사이언 그린에다가 살짝 섞어서요. 살짝 섞어서 핑크색이 살짝 보이게 합니다. 네. 저 멀리 있는 그 느낌이 나게끔, 그 다음에 약간의 환상적인 느낌이 나게끔, 지금 보이죠? 연한 보라색이 살짝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 멀리,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뭐, 여기는 뭐 우리 서해안으로 따진다면 중국이 될지, 아니면 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여튼 먼 바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살짝 이렇게 그, 보라색을 살짝 넣으면은, 그림이 좀 화려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늘색은, 일단은 기본은 칠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짝 마른 다음에, 또 다시 그 색깔을 입히는 데 있어서, 기본 밑바탕치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성산 일출봉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나요? 저는 가본 지가 20년이 됐어. 뭐, 그림 그리다 보니까 제주도에 가기도 쉽지도 않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비행기 값이 뭐 엄청 싸대는데, 참못 가봐서, 그건 그렇고, 이게 이제 사이언 브루하고, 또, 비리디안이 뭔가 하면 녹색입니다. 녹색 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핑크하고, 세 가지 색깔을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윗바탕치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이게 라이트, 밝고 어둠을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저기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소리가 더러 들릴 수 있습니다. 아, 영상 기기를 사실은 한 2천만 원어치만 마련하면은 세련되고 큰 묵직하고 화면도 그냥 HD급 세련된 걸 사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림쟁이는 가난하고요. 또 그림쟁이는 고독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저리주저리 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유채꽃밭인데 지금 여기 색깔을 붓에 묻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빨아내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 색깔 유채밭 밑에 색깔을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 바다하고 여기 가까운 바다죠. 여기는 약간 파도를 치는 걸할 건데 먼 바다 속에는 비리디안하고 사이언 브루 섞거나 아니면 프러시안 브루로다가 칠을 해가지고 먼 바다에 색깔을 칠합니다. 여름에 제주도 풍경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나라 자연은 참 복받은 땅입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그릴 소재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뭐 사우디나 그쪽에 가보면 중동 지방에 가면 여길 봐도 모래, 저길 봐도 모래, 모래 천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 참 끝내주죠. 사이언 브루하고 비리디안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먼 바다 색깔을 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흰색을 살짝 섞어서, 또 녹색과 비리디안과 사이언 브루, 울트라마린 브루를 세 가지를 섞어서
좀 가까운 바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또좀더 가까운 곳에는 화이트를 더 많이 섞어 가지고 이제 얕은 바다죠, 여기는. 순식간에 바다가 완성돼 가죠. 그렇지만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흰색을 말리기 전에 이제 파도를 치는 거를 한번 생각 그릴 거니까 기본을 파도를 위해서 화이트로 살짝 모양새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믹싱이 되게끔 흰색을 살짝 섞어서 파도를 하기 위해서 이따 다시 섬세하게 정리는 하지만 큰 틀에 터치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다는 이렇게 맛배기로다가 이제 밑바탕치를 대충 해놓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채밭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화산석. 예, 이곳은 삼각지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산미액자 바로 지하입니다. 자, 예, 굉장히 큰 홀이죠. 예, 사실은 전국 배호협회 돌아가는 삼각지의 그 위대한 가수 배호를 기리는 단체 배호협회를 이용하는 그 저기 모임 장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 날 만나는 장소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그 노래 시설이 잘돼 있고 중장년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아주 대단히 인기 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음향 시설이 최고로 잘돼 있고요. 여기 아시죠? 배호, 하늘이 내린 가수. 저 그림 많이 걸려 있죠? 서양화가 김수영의 미술교실, 그 작가 김수영의 작품들입니다. 자, 이거 다양하죠?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좀이 현대적인 젊은이 스타일로 제가 그렸습니다. 비들스, 헬로우, 비들스. 또그 사람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좀 아름다운 그 바다 풍경, 세컨 하우스 풍경도 있고요. 또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그림을 그립니다. 한 장르만 고집하는 그런 작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비구상으로 추상으로 국전에 여러 번 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전 할 때도 그렇고요. 기타 공모전에서도 한 30번 이상을 비구상으로 작품상을 받았는데 작품상은 여기서 팔리질 않아요. 비구상은요. 그래서 이렇게 반추상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헤비 터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재료가 있죠. 예, 그림 배우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그림 같이 그립시다. 아름다운 을 창조하는 예술가, 화가로서의 출발, 서양화가 김수영과 함께 김수영의 미술교실 현장 강의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시원하고 좋죠? 뭐, 그림 그리다가 심심하시면 노래 한번 하셔도 되고, 제가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자, 김수영의 미술교실 현장 강의실을 구경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유채밭의 색깔, 노란 유채꽃이죠. 그렇지만 유채꽃 이 줄기는 연두색에 가깝거든요. 페르마 그린 라이트. 페르마 그린 라이트가 이제 연두색 색깔이에요. 그거하고 크롬 옐로우, 노란색 진한 거하고 섞어서 유채밭에 밑바탕 칠을 합니다. 지금 유채밭이에요.
이거 자꾸 건들거리니까 잠시요. 유채밭 색깔 밑바탕 칠입니다. 이제 붓의 터치가 유채밭이 이렇게 줄기가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바탕 칠도 가로로 할게 아니라 세로로나 이렇게 붓터치를 살아있게끔 세워서 이렇게 그 살아있도록 칠해줍니다. 여기는 용산 삼각지역 3번 출구 바로 옆이라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참 많이 나요. 동영상 촬영하는데 사이렌 소리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거니까요.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오후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유채꽃 바탕을 대충 칠했죠. 이따가는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산석. 여기 화산석을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거의 뭐 검정에 가깝게 이렇게 밑바닥 칠해 놓고 다시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니까, 번트 시에나, 번트 암바. 그게 뭔가 하면 밤색하고 갈색을 섞어서 이렇게 그 화산석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이 맺혀 있는 걸로 할게요. 제주도에 있는 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 밑바탕 칠은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마른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늘은 잠시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았고요. 자, 위에서부터 서서히 울트라마린, 사이언 브루, 또 비리디안하고 섞어가지고 살짝 연하게, 더 연하게, 더 연하게 해가지고 핑크,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살짝 섞어가지고 먼 바다 있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평선 너머까지 그렸습니다. 다시 이제부터는 이제 성산 일출봉을 그려야 될 텐데요. 성산 일출봉은 여러분도 이제 가보셨겠지만 참 아름다운 섬이에요. 섬도 아니고 뭐 사실 뭐 육지하고 붙은 건데 어쨌든 화산이 예그 옛날 화산이 있어가지고 생긴 그 움푹 패인 그런 곳이죠. 참 아름다워요.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울트라마린 브루 푸른색을 살짝 섞어가지고 비리디안하고 그러니까 녹색, 그 다음에 갈색 해가지고 표현해 봅니다. 햇빛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소음 비슷하니까요. 소음에 비친 것은 일일이 다 표현해 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분위기로다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붓자국,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터치라 그러는데요. 붓자국을 살짝살짝 내가면서 그 산의 굴곡, 그 섬의 굴곡을 표현해 준 거죠. 자, 멀리 대충 그 푸른색의 여름 봄바다, 이 봄섬, 그 유채밭, 멀리 보이는 성산 일출봉을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다시 파도를 그려야지 되겠죠. 수평선 밑에서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다 색깔도 뭐참그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뭐 석양에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뭐 비슷하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 아마 섭지 코지 되는 곳인데 일일이 뭐 이거는 뭐 설계도 조감도가 아니니까 대충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바다 약간 진하게 표현이 됐죠. 좀더 가까운 바다, 그거는 사이언 브루하고 비리디안을 섞으면은 바다 색깔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프루시안 브루라는 게또 있어요. 러시아 사람 브루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루시아 지방의 푸른색 그걸 섞어서도 됩니다. 이렇게 점점 서서히 가까이 여기서는 좀 표현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니까 붓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8호 붓에서 한 6호 붓 정도로다가 붓의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요 붓이죠. 6호예요. 멀리서는 이제 파도 치는 게안 보이지만 가까운 바다에서는 이제 파도가 좀 치니까 붓자국이 좀 세련되게 터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붓이 옆으로 다 그어대면은 그게 바로 곧바로 파도가 되는 거죠. 이제 화이트로다가 마지막 파도의 그 움직임을 표현해 줍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그러나 가장 가까이 흉내를 내보면은 저절로 파도가 치는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대충 파도 기분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도는 정리하는 걸 하고요. 또 잠시 이제 그 유채밭 내지는 멀리 집 밑에 있는 것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제주도에 가면 화산석이 많잖아요. 그 약간 검은 부분이 화산석입니다. 여러분이 안볼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정리를 해 놓습니다. 유채밭도 이제 그 약간 그린 내지는 연두색으로다 이렇게 새우 줄기를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꿀팁, 김수영의 미술 교실에서만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유화나 아크릴화의 경우 평면작인 경우에 그냥 붓으로만 그리고 질감을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트렌드는 질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오브제도 그림에다 붙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왕초보니까 그냥 평면작만 그릴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독특한 좀 마띠에르 그러니까 질감, 두께를 주기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가르쳐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뭐가 이렇게 호연 게, 저, 이거는 지금 이 수성인데, 건축물에 쓰는 독특한 그, 저기, 본드나 마찬가지예요. 본드 겸, 이렇게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구멍이 났을 때 때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코킹이 되는 거예요, 코킹. 자, 사마페인트에서 나오는 코킹.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것까지 쓰고 앉아서 정말. 근데, 필요할 때 써야지, 뭐. 수성 코킹 백, 페인트 가게 가면 팔아요. 이게 그냥 2만 원도 안 주면 삽니다. 요런 거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유화는 해당이 안 돼요. 아크릴릭도 수성이니까, 이것도 수성이라서, 여기다 지금 유채꽃을 그리는 데 있어서, 노란색을 이거하고 섞어서, 여기다 이제 유채 그 꽃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질감, 마띠에르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유채꽃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이 섞였어요. 연두색이 섞인 노랑, 그 다음에 짙은 노랑, 그 다음에 아주 레몬 옐로가 있는 노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가장 제일 먼저, 크롬 옐로, CH 옐로를, 이, 그, 코킹에다 섞어가지고, 페인팅 나이프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섞으면 약간 연해지면서, 이제 이 두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께 바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께를 페인팅 나이프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붓으로다가 유화 붓으로다가 묻혀가지고 칠하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재밌어요. 자, 이 붓에다가 이렇게 칠해요. 그래가지고 붙입니다. 점 찍어주는 거예요. 유채꽃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평범하게 민자로도 해놓으면 재미없으니까 아 이거 만지면 이 정도로 그렸구나 하고 느낌이 날 정도로 볼륨을 주는 거예요, 볼륨. 그러니까 이 불어로 따진다면 마띠에르, 영어로 따지면 마티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우리는 그냥 질감이라고 합시다. 한국말로 편하게 자 이렇게. 꽃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CHL로 하고 코킹하고 섞어가지고 일단 유채꽃 밑바탕 칠을 했습니다. 자, 김수영의 미술 교실의 특징. 김수영의 미술 교실의 특징. 자, 우선 김수영이 친절하다. 김수영이 잘생겼다. 김수영 목소리가 좋다. 김수영 키가 크다. 아, 정답 아닙니다.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겸손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HL로 김수영의 미술 교실 독특한 기법, 남들이 안 하는 기법,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거를 또 살짝 말린 다음에요. 레몬 옐로우로다가 해가지고 또 이, 요에 그냥 가까이 있는 것, 또 생생하게 금방 피어나는 유채꽃을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집을 두채 그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푸른색과 그다음에 노란색과 그다음에 지붕 붉은색 지붕을 살짝 넣으면은 삼색 삼원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이 화려해지고 밝고 경쾌해지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만듭니다. 이걸 또 선풍기로 살짝 말려야 되니까 잠시 또 이따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와 똑같이, 레몬 옐로하고, 그, 수성 코킹하고 섞어서, 이렇게 미리 나이프로다, 페인팅 나이프로 개어놨습니다. 요것을, 섬세하게, 아까 좀 작은 붓으로, 한 3호 정도의 붓으로다가, 이제 요거, 유채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거는 레몬 옐로라기보다 그냥 크롬 옐로가 좋고요. 그다음에 약간 멀리 있는 꽃들에서 이제 그 요건 아주 밝고서 경쾌한 레몬 옐로 싹이 트는 그런 그 유채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멀리 집두 채가 들어와 있죠? 제주도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제주도 참 아름다운 섬이죠. 제주 아일랜드. 자,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제주도의 봄 풍경, 유채꽃 있는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바다 하면 뭐가 빠진 게 있죠? 뭘까요? 예, 맞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갈매기는 아주 세필로다가 이렇게 작은 붓으로다가 해야지 되고요. 또 그다음에 떨리니까, 글쎄요, 저는 연식이 있어가지고 좀 떨립니다. 여기 받침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갈매기를 몇 마리 한번 그려볼게요. 갈매기를 그려놓으면 입체감이 나고, 입체감이 아니라 원근감이 살아있죠. 끼룩끼룩끼룩 갈매기가 지금 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갈매기 그릴 때 대개가 짝수를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홀수를 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리. 자, 여기까지 다섯 마리. 자, 아주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또 유채꽃 향기가 피어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집두 채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자, 모두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자기가 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또 공간이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사랑하십시오. 아, 아름다운 제주 풍경 여러분과 함께 유화 왕초보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 구독,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김수영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 용산 삼각지역 3번 출구에 나오시면 열린 화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폼나는 아저씨, 착한 아저씨, 성실한 아저씨, 아주 잘생긴 아저씨, 할리우드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가는 아저씨, 서양화가 김수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는 무료 제공입니다. 커피 말고 뭐 비타민C 내지는 뭐 찬물도 좋으니까 여러분 와서 많이 드시고요. 또 유화 공부하실 분은 와서 개인 레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미술교실 봄 풍경, 유채꽃 있는 제주도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